리얼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둘러싼 두 남자의 거대한 비밀과 음모를 그린 액션 느와르입니다. 에브리바디 엔조이 시에스타! 굳이 1인 2역이라고 의식하기보다는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눈이 돌아간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 친구 정말 계속 미쳐가고 있구나, 이 영화에. 그 친구가 더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가 묵직하고 굵직하고 신기하고 놀라웠었고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건 그걸 내가 샀고 이젠 내 거야. 중국 뜻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멋있게 나왔으면 했었어요. 양아치가 아닌 패션 스타처럼 좀 멋있게 입어보자. 그래서 독특하게 다 이건 좀 맞춘 거거든요. 누구야 날 무드라고 시키게! 진짜 무서웠어요. 당신은 리더 타입이고 야심갑니다. 비주류가 아닌 주류에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신경정신과 의사고요. 장태현이라는 역할에 치료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많은 대사를 했는데 덧보니까 조심스럽게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활의학과 송유아 씨? 네. 저도 좀 봐주시겠어요? 인대 부분이 많이 손상되신 것 같은데요.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치료사 송유아 역할을 맡았는데요. 책임감도 많이 컸었고 정말 애착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배우기도 했었고 따라해보기도 했었고 진짜 한 단계 더 뭔가 알게 되고 할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저기요, 저희 VIP 고객께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데 전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요? 굉장히 냉철하고 똑똑한 친구고요. 거침없고요. 항상 흥분과 기대감을 안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연기를 하게 될까.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죠. 그 인물들, 색깔, 뭐 이미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개성 넘치고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영화가 추구하는 컨셉이 일상적인데 낯선 느낌이 곳곳에 묻어나거든요. 기존 공간에서 비주얼라이징 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라서 거의 모든 공간을 세트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컨셉 아트 키컷을 했을 때 컬러가 좀 더 풍부하고 딥했으면 좋겠고 좀 독특했으면 좋겠고 더 과감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빛이 난무하고 리플렉션도 난무하고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거의 7, 80% 구현된 영화에서 그렇게까지 구현된 게 처음이지 않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아름다운 영상. 상상 이상의 화려함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압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에 다양한 액션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복싱이나 UFC에 기반을 둔 격투 그리고 총격 액션이 여러모로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액션과 무용의 결합? 액션에서 하는 동작들, 그것과 현대무용에서 또 저희가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배우 같아요. 그걸 이제 완벽히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배우는 뭘 시키든 어떤 컨셉을 잡아주든 무조건 다 해낼 배우겠구나. 굉장히 도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얼이라는 제목 자체가 새로운 장르로서 비춰지지 않을까. 무엇이 진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얼 파이팅!